모든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 참 풍성해 보이고 저 가정은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거친 풍랑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이 풍성하고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풍랑을 대하는 자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얻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코람데오 신앙이 예수님께도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평생 뱃사람으로 있었던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풍랑은 만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해도 풍랑은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랑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아비규환이죠.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물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생각하는 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한 예수님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며 틈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업의 풍랑,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자녀들의 풍랑,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들이 가출하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수고 참 많다. 수고 참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힘이 날 것인데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도무지 어떤 상황으로 이겨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틈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질 때 사탄마귀는 그 틈으로 섭섭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나는 이토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사명감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도 내게 틈이 벌어져 섭섭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시려 했지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 그 틈 사이로 섭섭함이 들어오면서 사명감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세속주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52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했던 우리가 신방까지 받으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10분만 만나면 금방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 했지만 내 마음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10분만 이야기하면 금방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내 안에 불신앙과 세속주의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섰던 이들도 불신앙의 바람이 잠시만 불어도 금방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의 요소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세상적인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를 늘 점검하고 제거하는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게는 불신앙이 없는지. 자, 같이 옆사람에게 내게는 불신앙이 없는지, 내게는 세속주의적인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는데 기껏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이나 빨리 퍼주셔야지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그저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 겨우 하는 작은 주님으로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결국 틈이 벌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제자들이
그렇다면 제자들이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빨리 깨우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먼저 깨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오늘 순종한다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문제를 만나니까 순종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힘으로 풍랑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되니까 그제서야 원망하면서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인데, 제자들은 인생의 모든 것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토록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씨름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풍랑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누구보다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아멘.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 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며 실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구나 라고 실망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풍랑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어찌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처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해서 풍랑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서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점점 사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너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강하게 해서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풍랑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문제를 통하여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하면 일주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믿음이 없어서 40년의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따라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마음에 붙잡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6절 중반전 말씀인데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꾸짖다라는 의미는 인격이 있어야 꾸짖는지, 강아지한테 무슨 꾸짖겠습니까? 자라고 피어나는 꼬대기에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이 꾸짖는다는 말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다와 바람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은 인생의 풍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를 향하여 꾸짖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의 배후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 내 마음의 시험이 되고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이 믿음의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해 만드는 이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풍랑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무책임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너무 건전하기 때문에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들고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누구 듣고 막 이야기하는 카드라 통신, 여론을 조성하고 분열시키고 뒤에서 사람들을 좋게 말하지 않고 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배후에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어려워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유혹과 분노하는 모든 마음도 사탄 마귀에게 이용되는 마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는 일도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일을 볼 때, 사탄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적이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여러분, 그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까? 굳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만.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딱 들어보세요. 그만. 그래야 우리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외쳐도 부정한 사람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10분만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왜 이들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성도들은 넘어질까? 배후의 사탄 마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중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세요. 원망의 말을 버리세요. 불평의 말을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하는 성도, 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적으니까 몰려다니고, 믿음이 적으니까 잘못된 길을 걷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중지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바람도 바다도 주의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잠잠하여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명 앞에 다 조용히 하는데 유독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용히 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홍해가 있고 뒤로는 추격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하며 떠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탄마귀도 벌벌 떨고 수많은 이들도 조용히 하는데 사람은 떠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같이 해볼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그래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침묵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가능한 주일날은 가능한 말을 작게 하세요.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침묵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떠들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네, 오늘 저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섰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다 함께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자.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내 믿음 가지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자 라는 말씀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못 행하고 있는 일은 중단시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중단시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자꾸 성도들을 모함하거나 성도들에게 좋지 않는 평가를 내릴 때 여러분 중지시켜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지시켜야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물리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떠들어요. 그러니 믿음이 작죠. 자꾸 떠드니까, 떠들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침묵하면 순종할 수 있지만 떠들기 시작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침묵하고 순종하되 물리치면서 순종하고 침묵하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